하루 평균 방문객 수 7만 명, 평균 체류 시간 5시간, 연휴 기간 최다 검색 목적지 1위.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스타필드인데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스타필드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 곳을 응시하며 발길을 멈춥니다. 그곳에서 작은 관심으로 자라나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작년 12월 스타필드 하남 중앙광장 미디어 타워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를 전개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와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함께 제작한 공익성 광고인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캠페인은 미디어 타워에 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콘텐츠가 재생되는 체험형 옥외 광고로 인터랙티브 기능과 대형 사이니지를 결합한 방식인데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캠페인이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2019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옥외 부문 대상과 이노베이션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10종 아이들이 파출소 귀퉁이 아니면 편의점 귀퉁이에서 3cm, 4cm 작은 화면을 보였었는데 그런 아픈 부모들의 마음을 저희 스타필드의 커다란 초대형 미디어 타워를 만들면서 그때 그 아이들의 어린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한 명의 아이더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타필드를 찾은 많은 고객들은 미디어 타워에 흐르는 주목도 높은 콘텐츠를 향해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6,500만 명이 찾는 스타필드.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